최고의 무대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무대가 잠시 정리되는 동안에 제가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경로로 안내를 받고 오셨겠지만 일단 혹시라도 제 채널 안내를 보고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을 비롯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박수 쳐주시는 분들이 제 공지 보고 오신 거죠? 네. 김영민이 오라고 해서 왔다. 박수! 감사합니다. 네. 관계자들 보고 계신가요? 이제 좀 큼직한 네. 아유, 누가 여기서 사과를 먹었나 봐요. 네. 잠시만 제 사과를 좀 치우고 그러면 이제 음악과 함께 등장을 하나요? 아니면 대형을 먼저 잡고 시작을 하나요? 네, 대형을 잡고 대형을 한번 잡고 친구들이 많이 긴장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응원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혹시 이 아이가 혼자 무대를 하나요? 와우! 박수!
하지만 여기 보내야겠어요. 네, 상담 신청하겠습니다. 제가 아유 이사장님, 제가 이 행사를 하면서 유영구 이사장님이 이 광경을 보셔야 되는데 했는데 지금 딱 앞에 계시네요. 아이고, 제가 방금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이런 행사를 구청장님 오셔서 보셔야 되는데 와서 보고 계셨습니다. 박강수 구청장님. 네, 아, 한번 나와서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네, 박수! 아, 정말 지켜보시면서 제 표정을 보니까 와, 이런 행사가 있었구나, 이런 행사는 매년 하면서 MC는 김용민을 써야겠어, 이런 생각을 하신 거 맞죠? 네. 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포구청장 박강수 인사드립니다. 사실 여기 오기 전에는 어떤 행사인지 전혀 감이 없었는데 세대공감이라는 이야기만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야, 어디 가서도 볼 수 없는 저 대단한 분들의, 정말 대단했죠? 네. 아,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올해는 예산을 조금밖에 못 드렸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주어서 더 큰 행사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청장은 돗자리를 깔아주는 일밖에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 돗자리를 좀 더 튼튼하게
단단하게 깔아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을 존경합니다만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 우리 마포에 있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 대통령 기념관을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사실 제 얼굴이 까맣죠? 제가 현장구청장실을 하면서 저는 사무실 안에서 결제로 업무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현장을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까만 얼굴에 보태기 까만 얼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먼먼데이 하나 이야기만 하고 갈게요. 우리가 그 엘리베이터의 안에나 밖에 먼먼데이라는 스티커를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세대 간의 갈등을 넘어서 서로 모른 척 하는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포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인사하기.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아이들이 인사를 안는다고 어른들도 아이들을 모른 척 합니다. 그러지 말자. 이제는 어른들이 먼저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자. 그러면 아이들도 따라서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게 돼 있다. 아이들이 어른에게 인사하기만 기다리는 그런 것은 결코 좋은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회가 밝은 사회다. 또한 범죄를 줄일 수 있는 사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먼저 인사하면 절대로 우리 사회는 밝고 희망찬 사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더 여러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바로 다른 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오늘 못 뵙는 줄 알았는데 잠깐이라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구청장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특별히 부담드리는 건 아니고 아이들아 내년엔 더 많은 예산을 주신대. 네네. 그럼 공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한번 잡아볼까요? 야. 미안해요. 정확한 발음으로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특별한 기적이 기다려.
맞춰봐 sweet don't a freak what's hiding underneath I feel anxiety 깜보는 나 기회는 없어 oh. No you won't get it 나 you won't get it I say 깜빡한 순간 끌어당겨 you'll be mine mine 살짝 다가와 can't cross my borderline like my 내가 분하게 했던 everyday 흥미로운 것들 던져줄게 막 뛰어들어봐 내가 제일 잘나가 내가 제일 잘나가
정말 이 모습을 꼭 이원범 체육회장님이 보시고 아, 저 친구들 정말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네, 우리 이원범 체육회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분명히 아까 청장님께서 내년에는 더 큰 지원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게 또 시스템이 그 의회에서 허락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때마침 백남환 부의장님이 오셔가지고 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떨까. 네, 그 이 정말 이 멋진 행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 저 마포구 부의당 백남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상암동에만 오면 무겁습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아,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이 원한 대로 해드리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여기고 아마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내년에는 우리 구청장과 함께 넘치고 넘치도록 여러분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장님과 부의장님의 약속을 모두 받았기 때문에 우리 내년에 오늘 모였던 공연팀은 이것도 내년에 그대로 만나야죠. 네, 우리 다시 한번 내년에 만나길 기대하면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번엔 K-POP 그룹 라이킷의 노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곡은요, 여러분들의 더 큰 응원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 친구들의 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생소할 수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큰 박수로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라이킷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야, 우리 곳곳에 이렇게 또 팬분들이 막 화이팅 외쳐주고 계십니다. 그럼 첫 번째 무대 우리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송으로도 쓰였던 친구는 소중해라는 노래인데요. 가사가 너무 예뻐요.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무대는요 에스파 커버 무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Waste a night, night, you know me, you wanna know me, you wanna know all about me, you wanna know about me, but you can't have me, cause I love you, no. You know you wanna know me, you wanna know me, you wanna know all about me, you wanna know about me, but you can't have me, cause I'm done. I got better things to do in my time, better things to do in my time, do in my time with you.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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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ot better. Next level, 야, 우리 팀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K-pop 아이돌 라이킷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저희 공연은 잘 즐기고 계신가요? 네! 네, 저희가 방금 전에 친구는 소중해라는 학교폭력 캠페인 송을 하나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에스파의 리믹스를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저희 다음 곡도 두 곡이나 더 남아있거든요. 바로 이것도 리믹스인데요. 르세라핌이랑 이제 뉴진스라는 네, K-POP 아이돌의 리믹스를 또 준비했으니까요. 아는 곡 나오면 많은 박수와 함성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오늘 다른 팀들과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공연을 하는 날이다 보니까 사전에 이런 이야기가 오갔어요. 여기 이제 광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르세라핌 뉴진스 음악이 나왔는데 내가 이 노래 안무를 안다. 그러면 달려 나와서 네, 어머님도 나오셔도 돼요. 네, 내가 안무를 아버님도 나오셔도 되고 네, 할아버지도 내가 뉴진스 팬이다. 그러면 안무를 안다. 그러면 같이 랜덤 플레이 모드로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준비됐나요? 그러면은 르세라핌부터 시작하나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지금 르세라핌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지금 출발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주 딱 들으면은 아, 이 노래가 내가 아는 노래처럼 바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즉흥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는 콜라보 무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음악이 나올지 기대하면서 박수 주세요! 안다! 거짓으로 가득 찬 파리 가렸지도 않아 매일 날들이 만나 나도 좀 들으면 알고 눈을 띄고 in a party 그손 위로 I'm a jumping Yes, give it up 걸어보면 난 liar 난 미쳐가 되어 desire 날 더 부어 가슴에 on fire 빛 속에 다시 날 arising 잊지만 내가 뜨거운 those shoes 무슨 말이 더 필요해 무심한 내가 걸어온 거길 I got to ride to the tide 어떤 것들 가줄게 내가 바랬던 세계 제일 위에 떨어져도 돼 I'm a time fragile I'm time fragile 난 지금 on my way 덮어버리죠 너의 favorite 너의 너만 내 맘 time fragile I'm time fragile I'm time fragile. 오, 다음 곡은 어떤 곡일까요? 등장을 하는데요. 네. 준비됐나요? 네. 아, 좀 한숨 돌림 시간 필요해요? 아니요. 네, 괜찮아요? 네. 아, 지금 뉴진스를 빨리 원하면 뉴진스 바로 할까요?
여러분, 비가 올까봐 막 달렸더니 너무 빨리 끝나버렸어요. 혹시 앵콜도 되나요? 아, 이걸 해줘야 되네. 앵콜은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왜냐면 아까 한두 방울 떨어질 때 많은 분들이 자리를 비 온다 이랬는데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한두 방울이 떨어졌다가 사라졌는데 계속 남아 계신 분들이에요. 박수! 그러면 그 마이크를 전달을 해주시죠. 무슨 노래를 할지는 저도 모르지만 일단 알면 같이 즐기면 좋을 것 같아요. 역사적인 순간의 마지막 무대입니다. 우리 이 곡 끝나면 다 같이 또 무대에서 인사해요. 그 어떤 곡이에요? 네. 근데 마이크가 있구나.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곡은 오마이걸의 돌핀이라는 노래입니다. 오! 여러분,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거 전부 모두들 아시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막 함성. 아, 이렇게 10여 분간 춤을 추고 이렇게 숨이 차는데 노래를 하시겠다고요? 정말. 아니, 와, 열정. 야, 이런 또 그 앵콜 요청에도 라이브로 화답하는 라이키에게 박수! 음악 주세요! 오 마이 갓, 타이밍 참 얄미워. 오늘 같이 날 마주쳐. 이렇게 멍청거린지 엉망인데 나 상태가 말이 아니야 무린 척. 지각이야 아래로 몸이 낮추고 숨이 쿡 참아봤지만 아이쿠 지쳤나봐 내 맘이 한심할 때마다 불안을 일으켜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올라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서울 올스타 치어도 함께. 네. 아, 야, 비가 끝까지 안 오고 이렇게 맞춰서 나 그것만으로 너무 행복해요. 아, 프리덤! 아, 야, 약속대로 쇼생크 탈출처럼 퍼포먼스를 했는데요. 아, 그러면 마지막, 저를 쳐다본다는 건 할 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선생님 오늘 공연 어떻게 보셨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여기서 또 마이크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셨나요? 아주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른한테 칭찬받는 기분이죠? 어, 그래 그래.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우리 꼭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